우리 아빠가 어. 할머니가 제가 윤따를 주셨는데 어. 제가 슈퍼에다가 윤따를 놨는데 아빠가 가져갔어요. 어딨냐고 주라고 했더니 아빠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어딨냐고 했더니 잃어버렸대요. 아빠 잃어버렸대. 아니 말도 안 돼. 아버님 뻔한 건데. 그래서 아빠가 다음에 찾아서 장가갈 때 준다고 했어요. 장가갈 때 준다고? 그때까지 네. 장가갈 때 그거를 아, 줄 거예요. 장가갈 때 줄 거예요. 네. 네. 믿어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우진이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용돈 잃어버렸다고. 사실 그게 진짜일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짓말일 것 같은데 하는 거 뭐 있어요? 저요. 저요. 어, 그래. 맞다. 한 명씩 잠깐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 자, 이 오빠들 얘기 잠깐 들어보자. 이렇게 갈게. 자, 하랑이부터. 자, 어떤 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버리긴 했는데 엄마가 맨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이빨 빼는 걸 너무 무서워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빨을 빼면 이빨 요정이 선물을 준다고. 맞아. 뭐 하는데 그거를 해준다 했거든요. 뭐지? 이빨 케이스 있잖아. 케이스를 맞아. 다 모으지. 뭐지? 여기 비계 뒤에 맞아, 올려. 맞아. 돈 있죠? 돈 있죠? 돈 말고 제가 오늘 맨날 사주시는데 엄마 잠깐만 누워있으라고 엄마 뭐 좀 하고 오겠다고 딱 몰라쇼로 딱 나갔는데 엄마 이빨 용전 편지를 프린트하고 있는 거야. 걸렸어. 너무 많네. 조심 좀 하지 말랬어. 몇 장 해놓지 그냥 이빨 요정이라고 미리 그때가 미리 해놓는 거야 지금 대여섯 장을 프린트하고 있는데 저것은 나온 거예요. 아니 어금니 나중에 어금니 뭐 여기 아니 그래서 그거 받았을 때 리액션 해줬어요. 엄마 알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얼음 떼어 놓잖아 그냥 얼음이었어요. 놀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때 진짜 있다고 정말 얼음 진짜 이빨 요정 있는 줄 알았어요. 난 다른 거지 믿는 것처럼 맞아 어떡해. 아유 네, 제가 한자 국수 시험을 잘 쳐서 엄마가 뷔페를 데려간다고 했었거든요. 뷔페. 근데 엄마가 고깃집을 갔어요. 엄마가 뷔페 간다고.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약속을 해놓은 거. 안 갔어? 근데? 근데 엄마가 안 데려갔어. 고깃집을 갔어? 그리고 왜? 고깃집에 갔는데 근데 이득을 조금 얻긴 했어요. 어떻게? 왜? 거기가 놀이터도 있고 태국은 한우집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뷔페 가고 싶었잖아. 그래도 뷔페를 가고 싶어요. 그 뷔페가 근데 해산물이 많아서 제가 해산물 좋아해요. 해산물이 많아서 제가 해산물 좋아해요. 거기에 해가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가 강어에도 맛있고 성어에도 맛있고 오징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거든요. 물에도 맛있고. 야 근데 물에 물해? 술 안 하네요. 해는 물에 다 먹어야 돼. 아이고 잘 해는 다 먹어요. 가리비! 가리비 좋아. 상상 금지! 먹는 거 상상 금지! 아니 근데 우리 좀 주아도 또 엄마가 어떤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속아주는 게 뭐예요? 엄마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두환이다. 아니 다이어트 하실 때가 어딨어요?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피자 시키고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피자 시키고 먹고 이러니까 그죠? 오후부터 태워 저도 하랑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 크리스 이브 날에 선물을 받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저는 그날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딘선가 뭔가 그 선물 봉지 만들 때 사삭 소리 나잖아.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잠깐 그냥 뭐지 하고 눈을 떴는데 아빠가 선물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기분 어땠어요? 산타 할아버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산타 할아버지가 택배로 보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죠. 그쵸. 아니 근데 요즘 제가 그걸 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안 믿는다고 하면 선물을 안 주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 안 믿어요? 진짜 똑똑하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근데 일단 믿는다고 하고 선물을 받아요. 그래. 아니야 우리 지금 3학년인데 믿는 줄 알았어. 아니구나. 수임이. 수임이부터.
저희 어른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넘어가주는 거짓말? 네. 제가 정말 주변에 가까운 한 어른이 있어요. 정말 주변에 가까운 한 어른이 있어요. 어떻게? 한 어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정장을 입고 시내에 나가면은 여자들이 줄을 섰어. 아, 가까운 친하게 지내면 가까운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여자들이 줄을 섰어. 그래서 그래서 뭐야 누구 너무 궁금하다. 정작 시내 나이 연세가 많아. 가장 가까운 어른은 시내 엄마. 야, 아빠 엄마. 예. 제가 이걸 편집해 주세요. 누군데? 저희 삼촌. 저희 삼촌. 친하게 지낸 어른. 사람들한테 저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엄마가. 우리 교민이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민이는 아니라는 얘기일까? 쌓인 게 많았어, 지금. 앉아. 조용할 씨 이후에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분이 처음이네, 방금 전에. 엄마가, 네. 저 공부 다 하면은 핸드폰 누저도 보게 해줄게 했는데 늦었을 때 빨리 씻고 자라. 아니야, 네. 거짓말이네. 맞아, 그런 거짓말도 좀 했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